여러분을 즐기시는 걸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그 음식만 드시고 오늘은 어차피 비와서 풍며가지고 고추밭에도 못 가시니까 여러분들 그 옷 버려요, 옷 버려. 그 감기 걸리시면 큰일 나. 그러니까 감기 걸리시면 CT 병원만 좋아져. 그러니까 안 드시고 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어르신들 아무쪼록 오늘 하루만 해도 모든 음식과 걱정을 씻어버리고 마음껏 즐기시고 흥겨운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건강하게 만수무강 하십시오. 지금부터 2013년 효동로잔치를 개회를 선언합니다. 최인석 시장님을 축하드립니다. 신의 부의장님 조성행 시의원님 이용근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야, 앞으로 나오시죠. 이쁘다. 우리 우측의 이명숙 총부회장님, 홍시 생활개선 회장님, 박은수 화성시 자유총 연맹 여성 회장님, 신정화 농가 주부 회장님, 우유록 적십자 회장님, 이용열 생활개선 회장님, 김은옥 정남. 2013년 6월 12일 화성시장 최인석. 그 다음에 송재월님도 대기해 주시고요. 한마디 감사합니다. 표창장 정남면 만년도 470 102동 506호 최정남 드리겠습니다. 동네에서 나름대로 인기관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동네 이장님 뭐 반장님 전부 축동하신 것 같은데 꽃향기 그윽하고 푸른 실록의 계절 오늘의 맑은 날씨는 오늘 행사에 하늘의 동물 준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는 영년으로 사회단체에 비해 주최 주민자치위원회의 주관 경남면과 경남동협의 후원으로 경로 효잔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보시기에 조금도 나쁘지 않게 비가 조금만 더 와도요 이 텐트 사이로 떨어져서 아마 행사를 못할 지경일 겁니다. 근데 지금 아주 선선하게 오늘 약주들 한잔 하시기 참 좋은 날씨죠? 오늘 마음 편히 약주들 드시고요. 여기 공연 준비 많이 해놓으신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서 준비한 공연 잘 보시고요. 저는 여기 그 서재일 부의장님와 계시고 이용근 의원님와 계시고 특히 이 지역에 조성행 의원님이 사실 아마 지의원님 중에 예산 제일 많이 정남에 따오신 것 같아요. 그죠? 그 덕분에 정남이 하루하루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은 아마 도서관 개관이 며칠 안에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할 수 있게 그런 인프라도 하나하나씩 갖춰가고 생활체육공간도 조만간에 아마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필요한 게 있으신가 봐요. 제가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서 우리 정남 면민들이 그 생활을 즐기고 또 지역의 화합을 도모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처럼 건강하신 모습으로 날씨가 조금 좀 오시게 불편했겠지만은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까 우리 그 강덕순 사회단체협회장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수가 좀 나가죠. 우리 면장님 비롯해서 단체장님들 또 이장님들 부대장님들 정말 어제 밤잠을 설쳤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과연 잘 모실 수 있을까 하고 밤잠을 아주 설쳤습니다. 아, 정남 그 구청사의 그 도서관 지금 저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약 5억여 원 정도를 지금 들여가지고 시장께서 리모델링 사업을 해주셨는데 바로 그 개관을 가질 계획이고 또한 그 여기 가시다가 용수리 그 용수교 하단에 보면은 체육공원 조성하는 게 한 13,000여 평 있습니다. 거기 현재는 그 축구장 라인하고 야구장 이렇게만 돼 있는데 거기에 아울러서 궁도당도 설치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옆에 있는 하수정만 처리당 내에는 그 노인들 아주 그 전천후 그런 게이트볼당이 현재 그 개관이 돼서 잘들 운영을 하고 계신데 다시 한번 그 말씀 올리고 또한 그 봉담에서 그 관악리 5.12를 거쳐서 우리 정남까지 오는 그 사로 시도를 개설을 하는데 그게 한 35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올해 시장님께서 각별히 30억을 그 예산을 그 처음 그 저 계산을 해주셨는데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그것도 다시 그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럼 지난번 시장님께서 그 시정 설명회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보통리 저수지가 명물이죠, 우리 정남면에. 거기에 그 저수지 주변으로는 하수관을 설치했고, 그 위에다가 지금 산책로 설치가 돼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이 동북권역에 아주 그 명소로 키우기 위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장님께서 각별히 정남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과 빨리 추진을 해주시라는 그런 감사의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 올리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